안녕하세요.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 달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흥미있는 기록 또는 회계장부라는 뜻의 칼렌다리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달력은 연, 월, 일, 1년 12달 365일을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며 1년 동안의 날을 각각의 달과 요일, 절기와 공휴일 등을 적어놓은 것이지요.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오고 있네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나무 가지를 수채화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풍경을 보이는 대로 때로는 자신만의 느낌대로 차근차근 그릴 수 있도록 나만의 느낌 있는 그림으로 여러분들도 완성되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채용지 캔손지 300g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신한 물감이고요. 화홍 수채 미니붓 3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매달린 사과나무 수채 일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사과 같이 보이시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캔손지 300g이고요. 모나미 네임펜 빨강색, 검정, 파랑색으로
각 요일을 표기한 후 날짜를 적어 놓았습니다. 립을 펜대에 꽂아 잉크로 찍어 쓰는 펜, 딥펜이라고 하는데요. 글귀를 정해서 이 딥펜으로 켈리 글귀를 써보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에 큰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에 깨우침을 얻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자신을 대변하는 문장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곱씹으며 생각할 만한 명언들을 2021년 달력 일러스트에 딥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담아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달력을 만들어 보면서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9월 달력 만들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